Back out to Jokic. Two on the shot clock. Hoist an off-balance jumper. Oh! Double-teamed in the post. Drifting back to the perimeter, making this.로키치가 볼을 처음에 잡았을 때 원스텝을 잡고 오른발을 내딛었죠. 그래서 왼발이 축발이 형성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오른발을 다시 뒤로 빼면서 드리블이 같이 들어가죠. 드리블이 같이 들어간과 동시에 왼발로 딛고 오른발로 슈팅 스텝으로 이동이 되죠. 그래서 몸 밸런스는 안 맞지만 흔히 말하는 짝발로 슈팅을 하죠. 상대방이 예상하기 힘들고 타이밍도 엇박자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맞게 힘든 거예요.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원스텝 자, 이 동작의 디테일을 설명하자면 셋 포인트. 때리고 딛고 뜨는데 아무래도 네, 슛 쏘는 손에 반대발이 올라가기 때문에 슈팅 밸런스가 깨졌고 슈팅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는 슛을 날리기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요키치는 약간 살짝 옆쪽으로 피해서 옆쪽으로 공을 던지죠. 자, 디테일 중에 또 하나는 스텝 밸런스. 딛고 이 발로 옮겨줄 때 확실하게 무게를 실어야 돼요. 무게를 못 실으면 날리지 못해요.